반장을 만나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떠나겠습니다. 비서동지, 저는 이 화암 땅에서 인생을 배우고 갑니다. 우리 화암 사람들은 위원장 동무를 잊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도 영원히 이 화암 땅을 떠나지 못할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십시오. 불렀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라. 그 우리 농장에 오는 진출자들이 군에 도착했다나마. 그렇습니까? 그 대석반장이 좀 갔다 와야겠어. 알았습니다. 가만, 그 우배 머무르고 있던 전 위원장이 화암리로 가는 진출자들을 우종 찾아보고는 대까지 준비해놨다는 말이. 예? 그 유람하면서 가라고.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시끄러운 숨숨들아 조국이의 불타자. 그러면 내 조국은 더욱 꽃피리. 우리의 숨숨 뻘지요 세골이 서산하고. 우리가 가꾸는 이 땅은 우리 농민들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 네.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이 땅을 속인다는 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과 같다. 벌써 몇 번째 얘기예요? 뭐 그런 소리 뒀다가 하고 어서 서문한 관리원장 동무에 대해서나 얘기해 줘. 네. 자, 우리 농장에 말이요 박대속이라고 부르는 한 명물이 있었다. 또 말머리를 돌린다. 자, 이런. 아, 이 동무는 시집가기 전에 기저귀부터 장만하겠구만. 돈비긴. 이 동무가? 위원장 동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바로 박대석 동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요. 네. 그래서요? 어서 말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를 알게 된 건 바로 두 해 전 이맘때였지. 내 여자 잔치 축복하 누나. 무슨 축복하 누나? 아, 누가 녹음길 거써? 속하 누나 잘한다. 대석 동무 미안해요. 영원히 날 잊어주세요. 내가 제일 괴로워할 때 그가 나타났다. 손끝에 흙 한 점 묻혀본 것 같지 않은 그의 모습에서 훗날 내가 가늠할 수 없는 땅의 깊이를 느꼈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걸 좀. 뭐래요? 팔 떨어지겠어요. 자요. 가자요. 화암리로 가지요. 차분우를 보고 화암리차라고 생각했어요. 내 짐 잘 열었지요. 대석이 사람
같이 가자고. 가자요. 그렇지. 자, 선 좀 잡아달라고. 네. 아니, 축산반에서 너도 배낭 들어주고 어딜 가슈? 정자 새끼 돼지를 받으러 가. 네. 여기서 축산반이 뭔가요? 보물인가? 어머나. 남의 입 걱정 말고 제 몸과 사라져라시오. 사루시오요. 이런 지기를. 결혼식 차군요. 여. 아, 결혼식 잘 뚝 막았으면 어쩌자는 거야? 농사꾼들이란 도덕도 없다니까. 아. 이 길이 아니면 사십리를 해도는데 얼른 좀 비키라고. 진장. 연희야, 연희. 아이구나, 대석이 저 사람. 아, 정말 안 됐다. 정말 거장이에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비열한 짓이에요. 아, 신혼부부가 사십리길을 해둔다는데 동문? 결혼식 찬줄 뻔히 알면서도 어쩜 이럴 수 있어요? 도덕도 없이. 남의일에 그만 비춰! 남의일? 내려. 뭐예요? 내려! 아니, 난 새로 부임되어는 동문의 관리원장에 이 화엄 땅에서 내가 만난 첫 농장원이 이렇게 무례할 줄은 생각 못했는데요. 계속 동무가 저기 있구만. 예. 계속 동무. 연구사 선생이요. 이거 너무 쓸쓸한 풍경인걸. 화술을 혼자서 마시다니. 아, 그럼요. 괴로울 때야 함께 마셔야죠. 뭐. 자, 예. 자요. 이거 정일 동무가 제법이요. 괜찮아. 눈치가 있거든. 응? 눈치 있는 사람은 근심이 많으시고 수완 좋은 정일이 고생 또한 맞는 이라. 알아요. 자, 처음 새 관리원장이 왔다구먼. 내가 방금 태워가지고 왔수다. 그렇소? 그래, 어떻습니까? 인상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구만. 난 도시에서 나들이 온 체낸 줄 알았소다. 아이고, 이 지성뱅이들. 아니, 집에는 가지 않고? 이게 뭐야? 이리네, 어떤... 네, 용사 선생이야? 자... 미안합니다. 스승님이 여기 계신 줄은 모르고. 자, 그럼 나... 아니, 용사 스승님. 아니, 왜? 만기 부위원장이 내게 추방령을 내렸네. 뭐요? 연구사라는 게 너무 공빠만 먹는다는 거지. 그래, 떠나겠소? 이 화암당은 선생의 연구하는 대형 비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자, 그럼 난 버리리 잠깐만. 그럼
좋습니다. 야, 이건 나무예요. 정말 맛있게 익었네. 야, 응? 너희들 사이에 웬일이야? 나도 오빠처럼 왜 그런지 일이 잘 안 되는가 봐. 너무 상심 마라. 여기 태기 선수가 있잖아. 너 말이야. 이런 데를 비치자면 오마저 한 덩이쯤은 더 먹고 와야 하지 않아? 오마저지야 끝난 전쟁에 이제야 속한 후에 뭐야? 아니 이거 정말 못해서 와정체 불부터 난다더니.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을 모욕한 배신자 잘 떠나갔다. 이제야 찾아온 줄 용서해줘요. 요리잔치 결혼식에 옹길 끈게 속하면서. 제 오빠가 재우는데 왜 안 그러겠나요? 헌데 농촌 노력을 못 다친다고 하면서도 빠질 사람 요리저리 다 빠져나가니. 참 들었어요. 네. 오늘 부임돼 온다는 전유관리위원장이 군대에도 갔다 오고 경영위원회 지도원으로 있다가 아차진에서 여기로 온다누만요. 네. 네. 이번엔 도시 처녀가 옵니다. 도시 처녀. 무슨 사연이 있는게구만. 하긴 무슨 사연이 있기는가 봅디다. 말을 들으니 도로 소환되게 된걸 마다하고 여기로 온다나요? 관리위원장이 젊었으니까 아마 저 청년반장 같은 젊은 축들은 좋아할 거에다. 도시처녀가 곱게 생겼으니까 저 청년반장이야 도없이 헤헤해지겠지요. 사실 위원장 까무리야. 수완도 있고 선탁이 센 만기 부위원장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이 참, 그 이번엔 만기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가 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헌데 도시에서 매미가 날아든다니 수고들 합니다. 동문 누구예요? 도시에서 온 매미입니다. 아니. 위원장 동무예요. 안녕하세요. 어땠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어서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요. 어서요. 괜찮아요. 자,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이거 위원장 동지 농촌에 와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수고야 뭐. 앞으로 많이들 도와주세요. 네. 네. 제가 3반장이에요. 네. 1반장에다. 네. 제 2반장입니다. 제 7반장입니다. 저 부기장입니다. 꿈매미라는 표현 참 재미있군요. 작가가 될 걸 그랬어요. 아유, 전 그저 이 부기장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동무와 부위원장 동무는? 예, 벌이 나갔으니까 인차 들어올 겁니다. 그래요? 위원장 당지. 아이, 고마워요. 국년의 전원들에도 서툴이 높은 밀보리를 심어 환수하고 도낸 다음 꾸티꾸르로 키크모를 내서 엉군수확을 또 얻어내도록 합시다. 키크모는 비료도 절반밖에 들지 않고 비닐방막도 필요 없으니까 꼭 먹고 할 먹고 등지토록 불태는 격이 아닙니까? 예. 나라의 오랜 식량 문제를 풀자면 결정적으로 두벌 농사를 짓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뚜락도 운전수 박대석 동무가 아직 오지 않았는가요? 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저 기름이 문제입니다. 한벌 농사 짓는 데만도 바둑한 기름을 가지고 두벌 농사까지 짓자고 하니. 그거야 신문에까지 난 대석 동무가 연구하는 대형 연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모두 보충하자요. 예. 관리위원장이 대석 동무 단단히 믿고 왔구만요. 아, 그 참. 여기가 대석 동무가 연구하는 대형 연료 연구로인가요? 예.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장동. 예. 모두 집어치웠는가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다. 네.
툭도 넣고 말하지요. 대석인 함께 연구하던 처녀한테 채워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오다. 그 때문에 이제 곧 떠날 사람인데요. 떠나다니요? 차차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대석 동무가 왜 처녀한테 채우는가요? 예, 참. 아, 대석이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그래서 더 씨로 시집을 갔다는 건가요? 예, 홧김에 여기를 떠나겠다고 제기하길래 관리원에서도 승인했대수다. 그런 걸 비서동지가 못 가게 했습니다. 비서동지가요? 쌍둥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고합니다. 출근하나? 예. 누구예요? 경영위원회 부연장 동지 적합니다. 네. 왜요? 사죄하러 왔나요? 도덕없는 사람과는 맞서고 싶질 않아요. 됐어요. 가보세요. 찾아온 농작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위원장 동무의 도덕도 좋게 높아보겠습니다. 수피하십시오. 동무가 박대석 동무예요? 예. 세상. 대석인 지금 처녀한테 채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외다. 정말 안 됐군요. 그땐 대석 동무를 모르다나니 정말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거기에 수표나 해주십시오. 문건을 보니 버기도문 경력 서유자군요. 통신대학 졸업, 기술 발명권 서유자. 자, 여기입니다. 안 됐지만 동무는 농장에 남아 있어야겠습니다. 왜요? 지금 농장에는 어느 때보다도 동무가 꼭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대형 연료 연구, 인전 기재 만가동, 소형 발전기 도입 다 동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좋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죠. 지금은 후회요? 야, 위원장 동무 부탁입니다. 내보내 주십시오. 난 후에 꼭 돌아옵니다. 아니, 전 보낼 수 없어요. 동무, 지금 온 나라가 농촌을 찾아와요. 가족 세대들이 탄원해오고 처녀들이 찾아오고. 헌데 동무는 농장을 뜨겠다니 말이 돼요? 동무한테 남다른 가슴 아픔이 있었다는 걸 나도 알아요. 하지만 처녀에게 실련당한 분풀이로 조서를 뜬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분풀이라고요? 날 뭘로 보는 겁니까? 난 관리원장이. 관리원장이면 아무나 막목욕해도 되는 겁니까? 난 충고하는 겁니다. 그런 충고는 듣고도 남았습니다. 이제 막 신물이 납니다. 소리치지 말아요. 날 보내지 못하겠다고요? 누구도 날 막지 못합니다. 막을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 미안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밤부터 태빈반이 청동원이라는데 우리 분쟁에 뚜락들 운전수가 없어서. 뚜락들 운전수가 누구예요? 저기 있는 우리 오빠의... 아니 저... 박대수 동무입니다. 그럼 동무 오빠가 계속 탈 거예요. 그대로 사업 조직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말을 듣자니 동문 작년 농장원 총회 때 대형 연료 연구를 성공시켜 온 농장을 기계화하겠다고 결의했다지요. 동무, 이렇게 신문에 서문만 내놓고 각인 오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처음 가게 것들랑 동무가 결의한 대로 대형 연료 연구를 성공시켜 놓은 다음 가세요. 그땐 붙잡지 않겠어요. 왜?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럼 계약서라도 써둘까요? 이제부터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내일부터 합숙에 들어와 대형연료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세요. 세상에 나쁜 것 중 제일 나쁜 게 뭔지 압니까? 남의 죽을 병 제 고플 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역시 그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여자였다. 사실 그때 내가 고향을 뜨려고 했던 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대로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실련당한 분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손쉽게 단정해버리는 것이었다. 뭘 멍청히 생각해, 여울 빠진 사람처럼. 얘들아, 인사 안 하니? 안녕하세요. 어, 쌍둥이들 왔구나. 휴식한다고 체육단에서 집으로 왔어요. 예, 저 대석이 형 한 대 피라요. 어? 야, 벌써 담배를 피워. 쟤 어머니도. 얘들아, 빨리 가자. 저녁에 집에 오라요. 어. 여기서 밥을 해 잡수시나요?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왜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면 찾아오지 말아야지. 어서 가오. 수고합니다. 제가 여기 관리원장입니다. 처음 뵙겠어요. 전 합숙에서 몇 번 봤는걸요. 바쁘다 나니 서로 합숙에서 알아보질 못했군요. 정말 미안해요. 공밥을 먹는다고 농장에서 추방령까지 받은 이 하찮은 연구살 위원장 동지가 만나서는 뭘 하겠습니까? 저에 대한 농장의 결심을 알려주자고 왔겠죠? 위원장 동지인 연구사 선생의 대형 비료 연구를 알자고 왔어요. 이 사람 영민이? 아, 내가 한마디 했다고 노염 쓰는 건가? 합숙에서 식사도 안 한다니 그래선 못 쓰네. 됐어요. 대형 비료만 연구되면 두벌 농사를 자체로 짓는 데서 큰 몫을 해결해 주시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모양인데 자료를 좀 보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죠. 그 연구사가 농장에 온 지 오래했습니까? 5년이 넘는답니다. 헌데 어디 농장에 비료 한 톨 버텨준 게 있는 줄 압니까? 네. 전혀 가슴에 상처나 버텨주는지.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반장 동문 모릅니까? 석화가 연구사를 좋아한다는 거. 그런 눈치 못 챘어요? 아... 역시 동문 구분야에 빡하는만. 아야, 반장 동무도. 관련장 동지! 관련장 동지! 어? 아니, 몸이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뭐예요? 어, 아니야. 자, 관련장 동지,
우리 오빠 꿈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자기는 이제 농장 사람이 아니라면서. 또 한 사람 배려인군. 오늘 저녁부터 대비 음반에 총동원해야겠는데 할 수 없지. 소툴더라도 총일인 녀석을 태우는 수밖에. 대석아, 어서 일어나거라. 어머니, 석화가 들어와 저녁밥 짓는다는데 왜 또 일어났어요? 어머니 좀 가만두고 계세요. 그래, 넌 도대체 언제까지 일 안 나갈 작정이냐? 응? 그럼 뭐 써? 어서 씻기 전에 밥 먹고 일 나가거라. 어서. 어머니. 아이고, 깜짝이야. 왜 또 일어나셨어요? 자요. 얘도 참. 오빠 식사해요. 아이, 배고프네. 아니, 넌 싸가지고 나간 밥은 어떡하고? 응? 경비 손님한테 줬어요. 오빠, 내 밥 좀. 제가 갖다 먹을 것이지. 언제 가면 철이 들겠는지. 그래도 오빠보다야 한참 난 걸 뭐. 아, 야, 야, 내가 가져다 줄라. 아,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갖다 줘요. 아, 고것. 야, 우리 오빠가 제일이다. 오빠 참나. 서툰 걸 보니 총일이가 모는 게지. 맞군요. 어머니가 20년이나 몰던 자리 잘 아시는군요. 석화야. 잘도 안다. 저건 관련장이 모는 거예요. 뭘? 위원장이? 오빠가 일하러 나오지 않으니 사고 걸치자는 거죠 뭐. 예. 대석아, 어서 일 나가거라. 무슨 일이에요, 대석동? 나하고 좀 갈 데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동무한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위원장 동무한텐 한갓 화엄 땅의 풍경으로밖에 안 보일 테죠. 하지만 저 나무엔
열사의 피가 스며 있습니다. 40년 전 반동놈들은 바로 저 나무에 첫관 연장을 매달아 놓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고장 대생도 아닌 한 천여 서조원이 역시 잠들어 있습니다. 삼열대리 피로 지킨 이 땅을 찾아보던 자기의 피땀으로 수렁론을 개간하여 옥답으로 만들어 놓고 어느 날 터지는 제방을 머무려 맞고 이 화암 땅에 자기의 목숨을 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넋이 깃든 이 땅을 지킬 대신 침을 뱉고 가버립니다. 더구나 연인 그 첫 관리 현장의 손녀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이 흘리는 눈물을 위원장동은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박대석이 실련당한 분풀이나 하고 그 여자에게 보복이나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사람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난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이것을 막아야 할 게 아닙니까? 날 내보내 주십시오. 동무 문제는 초급 일꾼 모임에서 결정합시다. 조금 늦었습니다. 예. 요즘 논판들의 고름을 내보니까 두벌농사 지을 고름이 결정적으로 걸립니다. 윤구사동.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윤구사동무가 연구하는 대형 비료가 빨리 성공되어야지 뒷구르 농사는 비료독을 못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쯤 성공할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은 좀. 이모작 조끼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이달의 단기름도 동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대 우리 관련해서는 모자라는 기름과 또락도록 부속품 대형 문제를 놓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석동무 일어났어요. 오지 동무는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묻혀있는 그분들의 녹슬 우롱하지 마세요. 만일 먼저 간 그분 네들이 지금의 대석동무를 보았더라면 또 나간 연이나 대석동무가 뭐가 다른가고 했을 겁니다. 농장을 뜨겠다면서 일도 안 나는 동무 문제를 당연히야 털어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박대석 동무를 뚜락뚜락 운전수에서 해임합니다. 동무는 오늘부터 육자고반에 배속돼서 전적으로 대형연료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세요. 이 모작 조끼를 놓치는가 마는가가 동무한테 달려있습니다. 아니, 뚜락도로에서 내렸다면서요? 애매한 도무제리가 하풀인가? 그 썩물 가지 못하겠어? 어머나, 큰 소리 내치네. 이리야. 오늘부터는 오빠 밥 없어요. 위원장 농지 지시로 오빠 양식은 합숙에서 다 날아갔어요. 뭘? 그런데 어머니. 몰라요 뭐. 퍼전이 나간 걸. 얼른 몸으로 벗어냈네. 오빠 때문에 나갔어요. 그래. 넌 보고 가만히 있었니? 야, 오빠. 얼른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위원장 농지 말을 들어야 하지 않아? 보자 보자 하니까 나중엔. 오빠. 이걸 놔라. 야, 오빠. 네가 정말 면목이 없다.
애미의 눈먼정이 자식을 시라소니로 만들었구려. 이 원장, 그 못난 자식이 지은 죄 이 애미가 대신 꼭 씻겠으니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시오. 예? 이거 정말 어머니도 참. 어머니, 왜 이랬습니까? 넌 끝내 재고장에서도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어머니 앞에 제가 뭐가 됩니까? 나도 가슴이 아프다. 그렇다고 농사짓는 사람이 일손을 놔서야 되겠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자신에 대해 수치를 느껴야 해. 위원장 동무에 그러한 사막같이 메마른 심정을 가지고는 백날에 가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심정을 지혜 못합니다. 위원장 동무 역시 더 높은 데로 소원하면 가버리겠죠. 새로 와서는 실적이나 올려보자고 뛰어다니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목석 같은 인간들 때문에 우리 농장원들이 녹고 농사가 망합니다. 농지 육민 기사가 또 나간답니다. 빨리 갑시다. 안 가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아, 정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도 저를 버리고 가는 사람에게 속하는 안 뭘 싸다 주느라고. 아, 이제 와서 검정달기나 바친다고 가을고 짓고 남밭에 후삽신세를 면하겠습니까? 빨리 가자. 예. 자, 어서 들어가 식사하세요. 또 나는 선생을 위해서 저 석화가 성의껏 차린 성별상인데 어서요. 고맙지만 도로 가져가란다고 하십시오. 아니, 왜 이러실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왜들 이러실까? 자, 어서, 어서. 아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가만 좀 계세요. 떠나다니요. 온 농장이 동무의 대웅비료 생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젠 성공할 가망이 없습니다. 어? 용구사 동무, 이제 와서 가망이 없단 소리를 하면 난 우리 농장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돼요. 동문 못 가요. 위원장 동무, 난 이 농장에 돈은 못 있겠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전 가겠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섭섭합니다. 난 여기 올 때 대석 동문아, 윤구사동을 크게 믿고 왔습니다. 헌데 모두들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좋아요. 막지 않겠어요. 속과, 넌 뭐야? 네가 밥을 먹여준 사람한테 뺨을 맞고도 성별상을 차려주는 거야? 위원장 농지, 너한테도 농사 짓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 있다면 저 비굴한 물건을 제 손으로 놔줘. 웃어. 위원장 동지, 사실은 사실 저 아주머니, 저 성별상을 다 지워주세요. 아니 그야, 나 밥 좀 줘요.
위원장 동지, 이건... 에이. 아주머니, 아주머니 있어? 아니, 비서 동지가 어떻게? 아이고, 일어났구만요. 아니, 이거. 아, 놔두시오. 아, 괜찮습니다. 아, 놔두라는데. 강습 갔다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렇습니까? 밥은 왜 안 자시오? 아, 그저. 일이 힘들지요? 그 뭐 요새 대석동하고 자주 다툰다면서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혼자서 안타까웠습니다. 난 우리 농장의 곳간에 나다를 쌓자고 왔지. 그들이 실련당한 마음이나 풀어주자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데 농장에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떠나겠다고만 하니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나다리 중요하죠. 하지만 위원장 동문,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곡간의 열쇠는 쉽게 줄 수 있지만 농민들의 마음의 열쇠를 쥐긴 쉽지 않다는 소리를. 대석동무가 떠나라는 건 결코 신련 때문만 아닌 것 같습니다. 현이같이 농장에 필요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지 못한 우리 일꾼들에 대한 비판도 있지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 진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토록 마음을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를 쓰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석동무도 이 땅을 쉽게 버릴 사람은 아닌데 잘 도와줍시다. 그리고 영민기사도 나쁘게만 생각지 마세요. 그가 왜 떠나려 하는지 나도 좀 알아봤는데 그를 좋아하던 석화와 가슴 뜨거운 사연이 있습니다. 위원장 동무가 석화 동무를 한번 만나보시오. 그러면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농촌진지 강화와 농사일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를 느끼게 되리다. 야, 너 그 말이 사실이냐? 연구사가 떠나는 게 네가 몰래 하기 때문이라면서? 연구사한테서 다 듣고 왔다. 도대체 원인이 뭐야? 연구사를 사랑했으면 끝까지 따르고 위해주는 게 옳지. 이게 뭐 아이들 노름이냐? 되먹지 않게. 어서 일어나. 오빠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모르긴 뭘 몰라. 연구사는 우리 농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연구가 잘 안 되는 건 다 너 같은 사람들 때문이야. 당장 가서 사죄해라. 어서! 오빠!
용지. 용민연구사 선생은 우리와 함 땅에서 순직한 서전원이 동창생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농장에 온 것도 서전원이가 연구하던 권홍도 활성비료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점차 세월이 지나자 농장에선 그가 몇 년이나 광밥을 먹는다고, 그 때문에 비료도 더 받지 못한다고 랭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면서도 말없이 우리 농장을 위하는 그 마음이 고마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윤희가 오빠를 배반하고 더시로 떠나갔을 때 전 영민 기사도 더시 사람이라는데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윤희처럼 더시로, 바로 저 같은 처녀들 때문에 오빠 같은 순박한 농촌 청년들이 모욕을 당하고 농사일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저희 모든 곳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고향 땅을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그래서 그 일을 멀리하게 됐고 연구사는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연구가 제가 자신이 없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멀리하고 농장이 부담스러워하자 그인 떠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연구사 동물을 사랑하면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이 화암 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사 동물, 한 농촌 처녀 가슴 아픈 몸부림을 리해해주세요. 나도 석호와 같은 농장원으로서 연구사 동무에게 빕니다. 석화 동무에 대한 동무의 정이 진심이라면 우리 화암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꼭 일만 일이라고 했지. 고향 땅을 지키고 갖고 가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 땅에 황금과 을을 마련한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참된 지인을 뿌리내리고 훌륭한 삶을 살게 해주는가를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참되게 일하고 참되게 살아나가는 법을 이 화음 땅에서 꼭 배우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당황해지는 나를 발견하였다. 땅과는 인연이 먼 여자라고 생각했던 종래의 내 견해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계 앞 안에서도 트랙터로 수리 전투를 위한 식당이 운영됩니다.
수고들 했어요. 그 대속 도무가 하지 대형 연료 연구를 시작 안 했는가요? 나오지도 않수다. 아까 대석이한테 너무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닙니까? 농사나 짓는 사람 머리에서 뭐가 나올 게 있다고. 내일 농장원 청회에서 대석동물 첫 토론 시켜야겠어요. 그 농가 나올 게 뭡니까? 대석동무가 농장 농구주장이라지요? 예. 꼭 첫 토론을 하게 될 거예요. 뭘 소리다. 그 말은 들을까요? 그죠? 아야, 응? 야, 정말 잘하는데?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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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잡아. 아야, 어디가? 자, 이런 정말. 아, 조건이야 어디 봐주겠나 이거? 가만, 대속이 어디 가서 대속이, 대속이 찾으라. 대석이 형, 빨리 나오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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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그냥! 자, 자, 동무가 없으니까 경기가 무슨 꼴이 되나 보라. 야, 씨. 어, 종일이! 예. 그 부기장을 당장 교체하라. 관리하는 성으로 여자 한 명씩 꼭 끼우게끔 돼 있어요. 그래도 경기야 이기고 봐야 할 게 아니야. 자, 나오시오. 나갑시다. 아, 왜 동자도 모르면서. 자, 빨리 나갑시다. 아이, 반장 동무가 왜 이러니? 자, 경기복을 벗어. 후반전이 잘할 수 있어요. 이길걸요? 누가 이기나 내길 굴까요? 형님, 풍골 골라요, 풍골. 우리가 이기면 뭘 내겠습니까? 동무가 욕 알아요. 저 지면 우리 대석 형님을 뚜락돌에 다시 태울 수 있어요? 야, 아야, 아이, 왜 이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현장 동자 요구하십시오. 정말 제가 요구하나요? 마음대로. 좋았다. 좋았어. 야, 이 형님이 재밌다. 오늘 농장원 골기 모임에서 첫 토론을 하세요. 동무, 이건 반칙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정일 동무. 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예. 심판 동무, 난 6반 선수가 다리를 고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이 동무에. 예? 아니 무슨 말씀을? 정일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니 다리가 무슨 소리요? 다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겼다!
말한 것이 사실은 위원장이 협박하길래. 뭐야? 아이고 형님. 예, 처음으로 이 원장 노무가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위다 손이나 내밀고 앉아 외벌농사나 지우면서 배고픔을 당하겠는가? 아니면 당 앞에 길이 안 되는 기어이 두벌농사를 지어 나라의 쌀떡을 채우겠는가? 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지금은 편안할지라도 내일은 구걸바가지를 차고 제후투의 자들이 발밑에 허리를 굽히게 되는 길이며, 다른 길은 오늘은 비록 맨발로 가시덤불길을 걸을지언정 내일에는 부강한 강성대국이 뜨뜻한 국민이 되는 길입니다. 동무들, 우리는 오늘의 안락을 위해 앞날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난관을 이겨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벌농사를 기어이 해냅시다. 예, 다음으로 육작업반의 박대석 동무가 토론하겠습니다. 아, 그 박대석 동무 없어? 위원장 동지, 대석 형님이 이걸... 내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토론을 시험너의 불길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대석 동무는 자기의 첫 토론을 저 시험너의 불길로 보여주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졌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앞으로 선을 잡고 일을 잘... 위원장 동무, 한 가지 물읍시다. 나를 붙잡아 매놓은 다음 다시는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무슨 대책이라도 썼습니까? 진뚝의 근본을 막을 생각은 않고 한 줌 흙이나 갖다 붙이는 식의 어리석은 짓은 제발 그만둡시다. 충고를 줘 고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거 수표 좀 하고 가주십시오. 위원장 동무야, 두 말 안 하시겠죠? 저,
잘. 이젠 만족해요? 문건은 오늘부터 효력을 나타낼 겁니다. 위원장 동무, 우리 태석이가 저러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 사람들 속엔 아직도 농사일을 천하게 여기고 자기가 자기를 없애버리는 낡은 사상이 다는 없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러다 나니 남보다 좀 삐어진 데가 있으면 그저 그걸 골고 어떻게 하나 우리 농촌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기장도 힘 있을 때 자식들을 농사 안 시키겠다고 소질도 없는 쌍둥이 형제를 체육단으로 뽑아올려갔지요. 위원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석하 어머니 아침하세요. 저 경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카도 그렇수다. 농장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축산기수였는데 얼마 전에 군 수입학력서 지도원으로 훌쩍 가버렸수다. 이렇게 농장을 이끌고 나가야 할 일부 일꾼들 속에서 제 자식을 발전시킨다고 뽑아가고 공부시킨다면서 빼내가니 결국 농장엔 어떤 사람이 남겠는가고 우리 태석이가 늘 걱정해왔는데 끝내 연이마저 고향을 버리고 가자 울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을 몽땅 두져서라도 전두치 나무 밑에 묻힌 소저원처럼 이 땅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진실한 처녀를 데려오겠다고 했지요. 비와 땀 묻으며 바쳐온 정이 있어 내 산은 이 땅에 한줌 흙 황금보다 귀중해라 내 품 떠나서 못 살아 추억 깊은 정든 산촌 나의 고향아 너는 내 사랑 여기서 우리 살리 생에 이정표 세워준 어머니 고향에서 봄날을 찾아서 떠난 출세처럼 어이 살랴 삶의 뿌리를 내리고 갖고 가는 정든 산촌 나의 고향아 너는 내 사랑 여기서 우리 살리 태석 동무, 난 어머니한테서 동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하지만 난 전날 태석 동무에게 주지 못했던 대답을 그 속에서 찾았어요. 난 태석 동무의 방법이 결코 문제를 푸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연희와 같은 처녀들이 떠난 데는 태석 동무나 이거 처녀들이 잘못이 없다고 봐요.
가석 동무가 이곳 청년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서 곳간에다 쌀을 고도히 쌓아놓고 군 쪽으로 우뚱 가는 흰쌀밥을 먹는 농장으로 만들어 놓았더라면, 제가 사는 이 화엄 땅을 더시 부럽지 않은 문화농촌으로 꾸려놓았더라면 그들이 왜 여길 떠났겠나요? 용민 동무, 그래 내 말이 틀려요? 위원장 동무, 옳은 말입니다. 아니, 아 이거 왜 들이라는 거요? 어딜 가나? 들어와 앉게. 어서 오십시오. 어서 들라. 앉으라는데. 내 지금껏 동무가 당한 가슴 아픔이 남다른 것이기에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있었어. 어느 때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날 찾아오리라고 동무를 믿었댔어. 근데 언제부터 동무는 그렇게 교만해졌어? 응? 동무한테는 방금 위원장이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요. 난 이자 위원장이 한 말을 들으면서 우리한테 정말 훌륭한 일꾼이 또 한 사람 왔구나 하고 무릎을 쳤더랬어. 이젠 막지 않겠어. 가겠습니까? 우린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기어의 종합적 기여화로 일하기도 허라고 도시 부럽지 않은 문화농촌을 꾸려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 대제 사상을 받드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오. 아니 부기장 동무, 지금 그 분배받은 돈으로 뭘 했어요? 이렇게 60년대 옷을 아직도 입고. 아이고, 별로 잘 입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 부위원장 동무, 예. 바지 주름이 몇 개인가 벗어요. 그 농사꾼이 옷이나 잘해입으선 모르겠어. 반장 동무, 왜 자꾸 작업복을 입고 나와요? 아이고, 저... 우린 적당히 되는 대로 사는 습관을 버리자는 거예요. 빨리 가서 갈아입고 오세요. 어서요. 자, 빨리 들어갔다. 한 해가 지나갔다. 농장과 마을은 몰라보게 변모해갔고 영민연구사의 대형 배려도 성공하여 온 농장이 기쁨에 설레였다. 아, 이쁘게 보십시오. 자, 찍겠습니다. 아이고, 자, 하나 더. 웃어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해석 동무. 자, 이쪽. 옷을 들라요. 자, 어머니, 날 싸입은 옷을 받으십시오. 아니, 틀라요. 어머니. 정말 꿈만 같다. 꿈만 같아. 도시 총각을 사위로 삼다. 속하야, 훌륭한 남편을 잘 받들어줘야 한다. 리당 비싸한다. 어서. 아니 아니. 아, 대석 동무 이리 좀 오라. 석화 동무가 그동안 오빠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지. 그러니 기쁜 정 괴로운 정 다 합쳐서 한 잔 부어라. 응? 죄송해요. 오빠 마음속의 상처가.
가세기도 전에. 석화야, 오늘은 이 오빠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한생 이 화암 땅에서 농사일을 하려는 너를 위해. 그리고 누구는 버렸다마는 너와 나는 영원히 못 버릴 이 고향 땅을 위해서 정든 노세를 영영 떠나온 이 내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내 비록 마음의 고충은 있었지만 난 이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다렸다. 도시에서 농촌을 찾아와 꽃펴준 이 아름답고 순결한 가정을 난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우리 매부한테 절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매부 정말 고맙네. 형님, 그 인사는 내가 아니라 관련장 동무에게 하십시오. 사실 관련장 동무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런 결심을 못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도시 청년이 화암 땅을 찾아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마을과 일터의 곳곳에서는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렸다. 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처녀. 이런 엉뚱한 생각에 어쩐지 이상하게도 마음은 즐거워졌고 이날 나는 마음껏 취해버렸다. 아, 이거 닷새 안으로 밀보리 가을을 끝내고 기큰 모를 내야 하겠는데 이거 기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 예? 아, 대석인 녀석도 또 실패했다니 이러단 정말 수백 정보의 땅을 무긴단 말이 나겠수다. 아, 그거 좀 빨리빨리 실으라고요. 아니, 이 쌀을 어디로 가져간다 그래요? 저 둘이 나간 관리원장 동지한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없다던 쌀을 가지고 기름을 바꾼다는 것을 알면. 맞나 있어? 반장 동무, 아무 때고 비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부기장군. 예. 부위원장 동지, 어?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반장 동무, 내 좀 갔다 오겠어요. 네. 이거죠. 예.
쌀은 우리 농장원들의 양심입니다. 그러니 쌀을 파는 건 자기 양심을 파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어? 쌀로 장사를 하는 건 죄악입니다. 죄악이라? 그래, 농사를 망쳐놓는 건 죄악이 아니라든가? 모두 자네 때문이라는 거 알기나 해? 이건 도대체 뭐예요? 예, 저 연장놈, 영포 연유차에 쌀을 좀 주고 기름을 받아오기로 계약해놨어. 어째서 농장에 여유 양곡이 있다는 걸 저한테 숨겼습니까? 부기장동, 다 날라들이거라. 예, 예. 반장동, 예. 이건 관리원장 혼자 결심할 일이 아니외다. 어디 관리원에서 토론해 봅시다. 나오지도 않는 대형 연료를 믿고 자체로 하다가 적기를 놓쳐 한해 농사를 그르치는 건 그래 죄악이 아니란 말입니까, 위원장 놈? 웅이를 따라 밤길을 가다간 벼랑에서 떨어지기 일수란 말이다. 위원장 동무, 그러니 자기 결심은 믿을 수 있고 적기를 놓칠까 봐 애타는 일꾼들이 결심은 못 믿겠다는 겁니까? 광만기 부위원장 동진, 위원장 동무보다 20년 먼저 이 함당에서 농사를 지은 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동무가 이 함당 위에서 바친 게 뭐가 있다고 함부로 뭐에 가려듭니까? 난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위원장 동무야 훌가버리면 다지만 우린 이 함당을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길래 땅 묵일 생각을 위원장 동무처럼 그렇게 쉽게는 못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요? 가만 계세요. 한마디만... 그만하! 예? 남에 대해 말하겠거든. 차라리 마음속 깊이까지 들여다보고 말하시오. 아까 부연장 동문 조끼를 놓쳐 아내 농사를 그르치는 건 지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했는데 물론 옳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잘못 지어서 노동계급들에게 쌀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도 쌀까지 깔고 앉아있는 건 죄악 중의 죄악이라는 걸 우린 왜 심장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만일 대형 연료가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우린 맨손으로 밀보리 가을을 하고 부림서로 밭을 갈아서라도 기어이 자체 힘으로 두벌 농사를 해놓아야 합니다. 동무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위원장이 이 화암 땅을 위해 무엇을 희생한 것이 있는가고? 그건 위원장이 버리고 온 정든 도시와 저 느티나무 밑에 고이 묻혀있는 처녀 소속원의 영전에 물어보란 말이오. 우리 화암 사람들이 그렇게도 못 잊어하는 처녀 소속원이 바로 우리 위원장 동무의 언니란 말이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지금 일부 농촌들에서 계급 진지가 약화될 수 있는 데 대해 심리하고 계시는데 이 화암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할 동무들의 자식들은 모두 어디로 빼돌렸느냐 말이오. 이 원장이 누구라고? 서정원이 동생이래요. 뭘? 이 원장. 이 원장. 어째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나? 어? 왜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하는가 말이네. 이 원장.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원장 동무.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디 좀 보자. 동생이 분명 맞냐? 옳구나. 오라. 언니를 그저 쓸어 닮았구나. 언니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 왔구나. 할머니. 관리원장. 위원장 동무. 전
차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화엄당 농사를 잘 짓기 전에 동생이라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권련장 너무하구만. 위원장도 이 순간 위원장에 대한 지난날의 모든 추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으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상처입은 내 가슴에 그토록 뼈아픈 채찍질을 가했었던가. 즐겁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새겨온 땅의 깊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그의 마음속 깊이 나는 머리가 숙여짐을 어쩔 수 없었다. 서조원의 모습을 보았다. 언니처럼 제 고향도 아닌 이 땅에 자기의 성실한 피와 땀을 쏟고 목숨까지 묻으려는 위원장의 마음속 깊이가 나에게는 헤아릴 길 없는 이 땅의 깊이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괴로울 때나 저도 모르게 우쭐해질 때면 내가 늘 내려다보곤 하던 땅.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말이 없었고 변함을 몰랐던 땅. 나는 오늘 위원장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았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야! 성공! 위원장 동문 어디 갔습니까? 군당 책임비서가 불러서 우베 갔어요. 예. 한발 늦었군. 성공. 꼭 두 번째 주인 같구만요.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대담한데요. 대속동문 몰라요? 위원장 동무가 가을에 학교 가게 된 걸. 학교요? 예. 우리 역시만 잘했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동무도 발전해야지요. 절 먹겠다, 일 잘하겠다. 그런 일꾼을 여기에 오래 둘 수는 없지요. 잘 됐지요, 뭐. 위원장 동무가 떠나면 섭섭하겠지만 어찌겠어요. 꿈꾸는 봄이 오면 꿈 깨는 겨울이 오기 마련인걸. 떠난다.
하셨습니까? 이번에 정말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한 가지 더 해줘야겠어요. 예. 폐유로 기름을 뽑아야겠어요. 중유유 타격이요? 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기름 문제가 풀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가을거지, 터지정, 그리고 논가리, 밀보리 가을, 모내기, 또 가을거지. 할 일이 정말 많군요. 네. 농장은 그의 알곡 생산에서 본적으로 앞선 농장 축에 속했고 자력갱생 모범 농장으로 소문이 났다. 도시 사람들이 선참으로 우리 농장에 진출해왔고 부기장의 쌍둥이 형제와 군 경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카도 돌아왔다. 이렇게 찾아온 진출자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아, 참. 우리 농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 녹록지는 못합니다. 우린 그걸 숨기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잘 살게 되리라는 확신은 가지고 삽니다. 아직 생활은 좀 곤란하지만 우린 궁상을 피우며 살지 않으려옵니다. 앞으로 우린 저 산동성의 밭들도 모두 보전 정리하고 종합적 기계화를 하루빨리 실현해서 일을 허락이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과 길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작업복과 이 모리단장도 천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신식으로 하고 생활도 문화성 있게 정서 있게 하자는 겁니다. 저는 진출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농촌에 오면 제일 나쁜 게 농사를 천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자신을 깔보는 이런 노조란 사상에 물젖지 마십시오. 농촌에 온 이상 땅에 정을 붙이십시오. 땅은 땅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변심을 모릅니다. 바로 우린 이 땅에 자기의 성실한 땀을 묻어 기어이 쌀을 더 많이 생산해서 경리하는 장군님의 심려를 들어드립시다. 나의 마음속에 위원장 동지에 대한 존경이 깊어갈 때 그는 떠나가게 되었다. 그날은 폐유에서 기름을 뽑는 것도 성공한 날이었다. 유타격도 성공했다지요? 이야. 성공. 정말 수고했어요.
환골이 풀린 셈이에요. 자, 어서 앉으세요. 아니, 대석 동무. 식당에서 뭘 좀 사왔어요. 이야, 이제 마음이 놓여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나 빨리 뛰어왔던지. 아니, 아이. 오늘 책임비서 동지를 만났는데 이제 막 역으로 하시더구만요. 농사를 잘 짓자면 공부를 해야겠는데 학교에 가는 걸 왜 자꾸 미루기만 하는가고. 하긴 요새 농사를 지어보니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책임비서 동지가 날 대학에 보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농장에 벌려놓은 일이 가뚝한데, 야, 이럴 땐 어쩌면 좋겠어요. 네? 대석 동무. 헤어지는 기념으로 이 계약서를 드립니다. 이걸 보며 유달리 위원장 동지의 애를 태웠던 한 농촌 청년을 이따금 추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잘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 위원장 동지는 농사짓는 사람만이 이 땅을 사랑하고 진심을 묻는 게 아니라는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아, 이거 이야기 바람에 그만. 자, 이젠 배에서 내려 저 자동차에 짐들을 옮겨 싣고 여러분들은 버스에 오르십시오. 예. 야, 그 후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윤장 동진 또 나갔나요? 예. 좀 세워주세요. 이걸 좀. 아니. 뭐래요? 팔 떨어지겠어요. 번호를 보고 합리차라고 생각했어요. 가자요. 아니,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동무가 말하지 않았나요? 농사를 좀 더 짓고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는가고. 언제나 마리오, 웅신 깊고 또 변함이 없는 저 돼지처럼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살자요. 그럽시다, 영원히. 이다 우리 화엄니가 잘 살게 되니 격려하는 장군님께 편지를 쓰자요. 우리 농장에 꼭 모시고 싶다.
여기서 우리 삶이